자기가 그거 잠깐 찍었다고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뻗었다. 귀여워. 왜 그렇게 쳐다봐? 눈을 왜 그렇게 떠? 아, 오늘은 고양이를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뭐 택배 박스를 놓는다던가 동그랗게 끈 같은 걸로 원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그 안에 이제 가둬놓은 다음에 포획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쓰고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살짝 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쏙 들어왔어. 옳지.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쏙 들어갔어 우리기. 원래는 바로 들어오는데 오늘 탐색 시간이 좀 기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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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가 포획트를 눈치챘구나. 애기가 천재 고양이네. 덕분에 아주 다시 찍어야 되겠네. 고마워 우리 아들.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이고 기쁘다. 하하하하 즐거워. 자,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고양이를 포획하는 아주 쉬운 방법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푸쉬요. 옳지. 여기 보시고 우리 여기 헐 세상스. 이렇게 안락해 보일 수가. 우리 여기 쏙 들어갔어. 제발. 아들놈들은 진짜 말을 안 들어. 나만 봐도 그래. 에이씨. 아우, 저 말 안 듣는 아들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는지. 아, 너 닮았구나. 미안. 아주 비협조적인 고양이. 평소엔 그렇게 이쁜 짓을 잘하면서 꼭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그렇게 꼭 말을 안 들어요. 저놈 새끼가 아주 그냥 표정 봐. 표정부터 저렇게 비협조적이잖아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간과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이는 전기장판을 켜놓은 침대를 좋아하는데 제가 전기장판을 저 침대에 안 켜놨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안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장판을 켜놓은 침대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따뜻해. 아우 너무 좋아. 아우 이 맛에 백수한다. 나가 들어온나. 컴온. 옳지. 아이고 이쁜 사람. 아이고 이쁜 애 사랑.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하는 아주 쉬운 방법, 이 다섯 글자만 기억하세요. 쏙 들어오세요. 쏙 들어오소. 아들 세상 쏘레기. 쏙 들어왔어. 컴온. 쏙 들어왔어. 옳지. 뿜뿜쉬요.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우리 애기가? 응? 영상 찍기 너무 피곤했어 애기가? 응?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누나 형들이 우리 애기 얼마나 이뻐하는데 아시겠어요? 아이고 애기가 그거 잠깐 찍었다고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뻗었다. 귀여워. 애기 여기 이제 다 했으니까 코코리 하세요. 알지? 코코리 하세요, 내 사랑. 예쁜 꿈꿔 아가. 응? 자, 일어나보시죠.
쏙 들어갔어. 그만. 아이고 미안해. 쏙 들어갔어.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어제.